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고객님 모발이 길어요. 염색 모발이에요. 그래서 약간 데미지도 있는데 오늘 피카에 22mm로 해서 또 굵은 웨이브 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커트가 필요하겠죠? 열펌에 맞는 디자인 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가드라인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열펌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롱펌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이롱펌에 맞는 커트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많이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들한테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객님,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티네 세 카프를 넣어서 열 처리했어요. 하고 2차 균전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열 처리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쭉 풀어봤어요. 굉장히 컬이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오는 머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PB에다가 PB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2차 더블 환원을 할 거예요. 자, 너무 쉽죠? 피카는 아이롱에 있어서 열펌에 있어서 꼭 아이롱이 아니라도 열펌에 있어서 연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A 세펌 포하고 C2로 연화를 보신 다음에 약도 포하시고 2차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13만 환원제를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PB로 해서 제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했어요. 근데 손도 굉장히 아까 이렇게 좀 경화되어 있었다 그럴까요? 근데 그것이 다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 게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얇게 뜨시고요. 길게 뜨셔야 돼요. 길게. 이 상태에서 판넬을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피카에 13mm입니다. 자, 13mm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글러브는 45도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피카에 17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17mm예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글러브를 살짝 90도 각도 넘어서 하시면 울어요. 자, 그냥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90도.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빼주시면 이렇게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뿌리 살리기는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자, 22mm예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냥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예. 아이롱 정말 재밌어요. 피카랑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고요. 그 다음에 돌돌돌이에요. 자, 두 바퀴.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돌리시면, 싹 하시면,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22mm입니다. 피카에 2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세 바퀴 돌렸으니까, 예.
더블 S 정도의 웨이브가 나오겠죠. 네. 자, 떨어졌어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컬 테스트 해볼까요? 촥! 어때요? 멋있죠? 예,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살짝 수분이 건조됐어요. 그래서 폴리를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네, 수분이 건조하면 폴리를 뿌려주세요. 네, 자, 22ml입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의 모량을 남기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시는 거예요. 자, 붙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강제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예,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 이렇게 빠지는 걸 그냥 빼버리세요. 그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살짝. 자, 한번 조금 수분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날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돌려주시고. 그럼 어때요? 이제 아이롱에서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놓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빠져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와우, 멋있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마지막 판넬 예, 수분이 건조돼서 지금 폴리로 분사했습니다. 폴리로 분사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자, 22ml입니다. 22ml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천천히 네,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그죠? 네, 돌아가죠?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번엔 돌돌돌입니다. 자, 됐죠?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살짝 다려줘. 윤기 올라오는 거 보죠? 보이세요? 윤기?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이니까 한번 애교로 한번 살짝 또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길어요, 아이롱이. 예, 그래서 이렇게 쫙 펴주시면서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벌써 떨어졌어요, 아이롱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옆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구나.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22mm로 와인딩해서 샴푸까지 중화하고 샴푸까지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월로 이렇게 해서 물기만 제거한 상태예요. 22mm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했습니다. 보시면 네, 굉장히 탄력 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 있고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쁘게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22mm로 와인딩 했습니다.